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 상수님께서 요청해주신 고향의 봄 C키로 설명드릴 건데요. 투카포에서 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댓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올려놓은 곡을 모두 다 설명해서 올리기에는 뭐 시간도 그렇고 여력도 안 되고 나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조금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마디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거 이제 전주는 노래 마지막 네 마디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 부분을 친 거기 때문에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멜로 치는 거 설명드리면 그대로 마지막 네 마디를 더 쳐서 전주로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마디를 보면 솔솔 미파솔 랄라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은 이제 코드 마디의 처음은 항상 코드의 근음과 멜로디움을 같이 치는 거예요, 동시에. 제가 이제 이곡 말고도 다른 거 이제 동요로 자세한 설명 올려드린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저도 처음에 물론 그랬고, 동요를 한 10곡 정도 하니까 그때서야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칠수 있는. 그래서, 이곡 말고도 이제 다음에 그 제가 올려드린 그 동요를 몇 곡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뭐몇 번째로 쳐야 되는지 이게 조금 감이 오니까, 이게 항상 기본이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게다 똑같아요. 모든 걸 8분음표 길이를 한 박으로 이렇게 하나로 봐서 한번 치는 거로 봐서 8분음표 길이로 쪼개서 치는 건데요. 마디의 처음은 항상 코드와 멜로디움을 같이 치는 거. 그리고 이제 만약에 멜로디를 같이 쳤는데 나머지 이제 박자 길이를 그러면 8분음표 길이로 쪼개려면 4분음표는 두 번을 쳐야 되고 2분음표는 네 번을 쳐야 되죠. 그래서 그 쪼개주는 박자를 그럼 어디 몇번 줄로 채워주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나머지 줄은 이 코드 구성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멜로디 음을 제외한 나머지 줄에서 그냥 채워주시면 돼요. 박자 길이만큼만. 근데 제가 이제 뭐 어떨 때는 뭐 3번, 2번 칠 때도 있고 위에 4번, 3번으로 채워줄 때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뭐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이 멜로디랑 겹치지 않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소리 자체가 여기 밑에서 낮은 음을 치면 약간 중후한 맛이 좀 나고 좀 부드러운 감이 좀더 있어요. 이게 높은 음으로 갔을 때좀 날카롭고 좀 음이 높으니까 좀 세게 들리죠. 그래서 그 곡에 따라서도 이게 위에 줄을 치느냐 아래 줄에서 채워주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다른 게 있으니까 본인이 듣기 좋은 거로 그냥 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코드 잡은 상태에서 나머지 줄은 멜로디를 제외한 나머지 음이 이제 그 코드 구성음에 해당이 되니까 그거 이제 자기가 편한 쪽으로 채워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어쨌든 그럼 이제 첫 마디부터 설명드리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솔, 솔, 미, 파, 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C 코드니까 코드 그늘 5번이랑 솔을 같이 치죠. 5, 3 동시 멜로디를. 그래서 솔, 8분음표 길이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솔 해서 5, 3 동시 솔칠 때를 5, 3 동, 4번. 요 4번 줄을 채워준 거예요. 한 바퀴만큼. 하나. 그 다음에 솔. 솔은 다시 3번, 4번. 솔, 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미파솔은 미는 여기 4번 줄. 미, 파. 미, 파. 그 다음에 솔은 한 박이니까 다시 두 번. 솔 치는 거죠. 3번, 4번. 처음에 나의 살던 애 솔. 그게 한 박. 솔, 3, 4. 그리고 미파는 8분음표이기 때문에 한 번씩만 쳐주면 되는 거죠. 미, 파, 그 다음에 솔 이렇게 돼요. 솔, 솔, 미, 파, 솔. 그리고 두 번째 마디가 F에서 랄라, 솔. 그럼 약식, F를 이렇게 약식으로 두 개랑 3번, 4번만 이렇게 잡으시면 약식, 이제 근음이 4번이죠. F 코드는 4번 약식으로 잡았을 때. 그리고 멜로디는 여기 라, 3번 줄이에요. 동시에. 코드 근음하고 멜로디를 동시에 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마디의 처음은 항상 코드 근음하고 멜로디를 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마디에 코드가 두개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코드가 바뀌면 반드시 코드랑 멜로디를 같이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F가 나오니까 4번, 3번 동시에. 라, 여기도 이제 4분음표니까 두 번을 치는 거죠. 라, 라. 4, 3 동시 치고, 라, 라.
3번, 4번. 그 다음에 이제 C 코드로 바뀌어요. 그럼 코드 바뀌었으니까 또 근음하고 같이 치죠. 솔. 멜로디가 여기 3번 줄 솔. 코드의 근음 5번. 같이. 근데 여기는 이제 2분음표길이에요. 고향은의 이제 그 솔은 2분음표니까 얘를 8분음표로 쪼개면 4번이 나오는 거죠. 4번을 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은 코드 근음하고 멜로디를 치고 솔, 나머지 줄은 5, 3, 동, 4, 3, 4 이렇게 채워준 거예요. 둘, 셋, 넷 이렇게 솔, 솔, 미, 파, 솔, 라, 라, 소, 아, 솔 이렇게 되죠. 이 원리가 지금 똑같아요. 뒤에 가면서 그 세 번째 마디 보면 꽃 피는 산골 여기가 솔도미레도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도 C 코드니까 반드시 코드 근음 마디가 바뀌었죠. 그래서 근음하고 솔 오삼 솔 오삼 동사 그 다음에 도는 여기 2번 2사 미는 미가 여기 멜로디 1번이죠. 이렇게 동사 그 다음에 미는 1사 그 다음에 레도 3플랫에 여기 2번 레죠. 레도 이렇게 돼요. 솔 5, 3, 동, 4, 도, 미, 1사 다 4분음표이기 때문에 두 번씩 쳐준 거예요. 하나, 둘 둘, 하나, 둘 이렇게 솔, 도, 미, 레도 3플랫에 2번 레도 그 다음에 G코드로 바뀌어요. 그러면 G코드 그는 6번하고 레 멜로디는 레이기 때문에 여기 3플랫에 2번 줄을 잡아주셔야 되죠. 그래서 6이 동, 4, 3, 4 그래서 두 박자 길이만큼만 쳐주고 3, 4 6이 동, 4, 3, 4 이렇게 치고 나머지 두 박자는 여기 이제 식도암을 같이 쳐준 건데요. 솔, 라, 시를 치는데 이 솔라시를 치는데 이 솔라시에 10도함을 같이 쳐준 거예요. 여기 이제 2플랫에 5번, 3플랫에 6번 줄 두 개만 잡으시고 여기 이제 이 솔을 치는데 솔의 10도함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시가 10도죠. 그래서 여기 멜로디 높은 음에서 시를 같이 쳐주는 거예요. 낮은 음 솔을 치면서 10도의 시, 멜로디 시를 같이 그래서 얘를 한 바퀴리만큼 6이 동사 그 다음에 라는 1플랫 2번이랑 2플랫의 4번 줄 두 개만 잡고 여기가 라죠. 5번 줄이 근데 요 라에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여기 도 10도 높은 음에서 도를 같이 쳐주는 거죠. 5이 동시 얘는 반바퀴리만큼 그 다음에 시는 2플랫에 5번 줄, 여기 3플랫에 2번 줄, 요 두 개를 잡고, 여기가 시죠, 멜로디. 여기가 눌리면. 시를 치면서,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여기 레를 같이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5이 동시, 여기도. 그래서, 처음에 여기 솔 칠 때를, 솔, 한 바퀴만큼 치고, 솔, 라, 시. 이렇게. 반박씩 치면 여기가 두 박이 되죠. 이 솔라시가. 하나, 둘. 그래서 G 코드에서 반 두 박자 길이만큼 여기서 꽃 피는 산골 할 때 레니까 6이 동, 사, 삼, 사 치고 두 박 길이만큼 그다음에 솔, 라, 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첫 마디, 네 마디를 다시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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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미, 파, 솔, 그 다음에 라, 라, 솔, 솔, 도, 미, 레, 도, 레, 아, 레, 솔, 라, 시 이렇게.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다섯 번째 마디 보면 복숭아꽃 여기가 미미렐레 여기는 이제 C 코드에서 근음 5번이랑 1번 줄 같이 치죠.
5일 동사 미는 다시 일사 미미 그다음에 G 코드를 여기 이제 3 플러스 2번 레 잡는 G를 잡고서 여기 동사 레레 여기도 근음하고 처음만 근음하고 레 그 레 그 다음 레 레를 칠 때는 2사 이렇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마디 살구꽃 대해서 여기 도레도랄라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C 코드에서 도레도까지 그러면 코드 근음하고 5번하고 5이 동시에 5이 동사 그 다음에 레도 3플랫의 2번 레도 도레도 그리고 D7으로 바뀌어요. 코드가 그럼 여기도 D7으로 바뀌었으니까 코드 근음 4번이랑 랄라니까 라는 여기 멜로디 3번 줄 4-3 동시 4-3 동사 3-4 이렇게 되죠. 미미미미레레 D7에서 여기 C코드에서 도 일곱 번째 마디 솔솔솔 미레도 여기는 코드 근음 C 코드에서 근음 5번이랑 솔 5-3 동사 3-4 여기 계속 솔이니까 솔솔솔 그 다음에 미레도 할 때는 여기 4번 줄 미 다 띄워주면 레죠. 미레 그리고 다시 C 코드를 잡아서 마지막 도 이렇게 돼요. 4, 3, 4, 2, 4, 3, 4 여기는 5, 4, 3, 4, 2, 4, 3, 4 이렇게 두 번째 이제 다섯 번째 마디부터 여덟 번째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복숭아꽃 여기서 미, 미 그 다음에 G 코드에서 레, 레 랄라 솔 솔 솔 미레 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홉 번째 마디 울긋불긋 꽃대골 여기는 렐레미도 이렇게 돼요. G 코드에서 렐레를 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G 코드 그림 6번이랑 멜로디는 레, 여기 6번, 4번 5-4 동시 치고 레, 5번 얘도 이제 4분음표이기 때문에 두 번을 쳐줘야 되죠. 그래서 레, 레 6-4 동시 치고 5번, 4번, 5번 레, 레 그 다음에 C코드 잡고 미, 도 그러면 코드 그는 5번이랑 멜로디 미 5번, 4번 미도 여기는 5-4 동시 치고 미도가 또 멜로디가 되죠. 도 4번 5번 아 5번 4번 레레미도 그리고 꽃대걸 할 때도 레레미솔 이렇게 돼요. 그럼 다시 G 코드 잡고 레레 똑같이 5-4 동시 치고 5번 4번 5번 그 다음에 미 C 코드에서 다시 미 솔 레레 미 솔 되죠. 그러면 5-4 동시 치고 5번 미 솔은 3번 4번 미 솔 울고 불고 꽃대가 그 두 마디를 해보면 울고 미도 레레 미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1번째 마디 F에서 차린 동네 거기는
라도미레도레 이렇게 되죠. 그러면 F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라 코드 그룹 4번이랑 멜로디는 여기 3번 4-3 동시 그 다음에 4번 도는 2번 4번 여기 멜로디 2번 그 다음에 C코드로 가면서 미레도레 그러면 근음하고 멜로디는 미 1번 줄 5일 동사 레도 레도 마지막 12번째 마디 자리인 동네 해서 G코 들어가고 멜로디가 또 마찬가지로 레예요. 요 2번 줄 누른 상태에서 6이 동사 3 4 솔 라 시 여긴 똑같이 6이 동사 3 4 솔 6이 동사 그 다음에 5이 동 5이 동 그리고 마지막 네 마디 그 속에서 놀던 때가 여기는 민미렐레 그러면 C코드에서 코드 근음 5번이랑 미 5일 동사 1사 4 1사 그 다음에 G코드에서 2번 주 누르고 6이 동사 2사 레레 여기가 다 4분음표 있잖아요. 그 속에서가. 그러니까 다 두 번씩 쳐준 거예요. 미, 미, 레, 레. 그리고 놀던 때가 C코드에서 도레도 F, 랄라 이렇게 넘어가요. 놀던 때가 여기서 코드 근음 5번이랑 도. 5이 동사 레도. 5이 동사 레도. 2번 줄. 그리고 F 잡고 랄라. 4-3 동사 3-4 이렇게 라라 C코드에서 솔솔솔 미레도 여기 위에 거랑 계속 반복이죠. 그래서 5-3 동사 솔솔솔 그 다음에 미 4번 미레 다 떼고 미레 4번 줄 그 다음에 도 5-4-3-4-2-4-3-4 이렇게 돼요. 처음 그 마지막 이제 네 마디 다시 천천히 보여드리면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얘가 미, 미, 레, 레, 도, 레, 도, 라, 라,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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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레, 도.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이 동요를 몇 곡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여기 올려놓은 거 제가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거의 설명드린 게 마디의 처음은 항상 코드랑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를 같이 쳐라. 그리고 한 마디에 코드가 만약에 두 개 들어가는 경우는 근음이 두 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멜로디 될 수 있으면 이 멜로디 음보다 낮은 음에서 채워줘야 이 멜로디 음이 산다는 거 그거 감안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지금 8분음표 길이로 쪼개서 치는 거기 때문에 4분음표는 두 번, 8분음표 나와있는 그냥 한 번씩 치시면 되는 거고 2분음표는 8분음표가 4개 들어가니까 4번을 친다. 이 개념을 생각을 하고서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직접 어떻게 쳐야 되는지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좀 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불러드린 대로만 그대로 그냥 치려고만 하지 마시고 아 이거 왜 이렇게 쳤구나 좀 생각을 하면서 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